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과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이썬, 라즈베리파이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pypi.org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파이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물론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들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볼까요? 네, pypi.org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이름을 알 경우에는 여기다 검색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우즈 창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다양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주제나 개발 지금 진행 상태 이런 라이센스 등으로 이렇게 그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런파이, 사이파이 이렇게 다양한 그 데이터 분석과 모델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간 순으로 한번 보면 데이터 클렌징과 매니퓰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요. 이때는 데이터 분석하기 전 단계에 뭔가 그 가공을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그 원재료를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한 후에 이렇게 먹기 좋게끔 자르는 단계를 거치듯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도 원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 입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누락된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 그 가공을, 데이터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칠 때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판다스, 넘파이, 사이파이, 스파이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게더링은 어떤 거냐면 웹이라든지 SNS와 같이 인터넷상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가지고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 수집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나 차트,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등으로 보기 좋게끔 해석하기 쉽게 변환하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습에서는 이 매트플럽립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런이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등의 이런 도구들이 활용되고요.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분석해서 그 영상이 사람의 얼굴인지 아니면 사물 중에서도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그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C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음성을 처리해서 음성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거나 인식하거나 그런 걸할때 활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그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더뭐그 설명드리면 판다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서는 CSV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가져와서 이렇게 행과 열로 분석할 때 활용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SV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그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하죠. 보통 그래서 엑셀에서도 CSV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CSV를 파일을 열면 엑셀 그 시트에서 이렇게 행과 열로 표시된 값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연산을 좀 수학 연산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그 선형대수라든지 통계라든지 비트 연산, 그다음에 뭐 행렬 연산, 예, 그다음에 뭐그 미분과 적분 등 그런 연산들을 쉽게 할수 있는 예, 툴이고요. Matplotlib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나 차트, 도표로 예,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Matplotlib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예제라든지 코드들을 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실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그 기후 통계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날짜까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data.kma.go.kr 예,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실습을 위해 저도 예, data.kma.go.kr 이 사이트로 방문하면 예, 여기가 메인 화면이 되고요.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 기후 통계 분석을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점별로 기온의 뭐 시계열 분석을 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자료 구분이 뭐 기본으로 예, 1 단위로 자료 형태는 예, 기본 하나만 있죠. 그리고 지점을 예,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 지역을 다 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값으로 그냥 서울을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기간을 클릭을 해서 2021년이 아닌 최상위에 보시면 예, 1904라고 되어 있습니다. 4, 그 다음에 1월 1일. 예. 이때 날짜를 클릭해줘야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기간이. 그리고 꼭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누르면 이 기간 내에 있는 자료를 쭉 예,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예, 미리 보기도 할수 있죠. 기온 분포를 날짜별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가 있고요. 쭉 이동하면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예, CSV 파일로 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예,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뭐, TA 언더바 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팔 이름을 뭐 간단하게 서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csv 파일로 예, 받아오고요. 여기를 읽어보면 예, 메모장으로 여시면 됩니다.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예, 지금 맥에서 열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 부분이 예, 깨져서 보입니다. 실제로 윈도우에서 가져오면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할 때 필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데이트, 뭐 콤마, 존 콤마, 뭐 AVG, 예, 민 맥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날짜죠, 날짜. 날짜 데이터고 그 다음에는 지역 코드입니다. 예, 108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 대한 지역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온도, 그 다음에 최저 온도,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이 순으로 데이터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를 이제 CSV라고 파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지우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우고 앞에 있는 내용만 데이트, 존, 평균 기온, 예, 최저 기온, 예, 최고 기온. 구분을 할 때는 항상 예, 콤마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예,
근데 이 파일을 지금 현재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동작하는 라즈베리 파이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송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문서를 편집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S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윈도우와 맥에서 예, 그 전송하는 방법을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는 예, 윈도우 플러스 Alt키를 눌러서요. 이것도 같이 실습을 해보죠. 윈도우 제 가상 환경에다가 예, 윈도우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플러스 Alt키를 누르면 Alt키죠,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하나 예, 뜨게 되고요. 여기서 CMD라고 하는 예, 명령어를 치고 확인을 누르면 예, 검은색 커맨드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커맨드 창이. 그리고 나서 그 보면 푸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푸티가 설치된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자 안에 예, 푸티라는 예,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푸티라는 경로. 그럼 여기에서 예, psp.exe 파일. 예, 이 파일이 S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예, 뭔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예, 그런 파일입니다. 예, 푸티가 원격으로 뭐 라즈베리 파일을 제어, 그 접속해서 뭔가 제어할 때 예, 사용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 psp라는 파일도 있는 거죠.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 이 파일의 경로로 이동해서 실행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이동하는 명령어가 CD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나 아니면 리눅스 환경에서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예, PSCP 파일 하나 쭉 커맨드 창으로 이동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경로가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은 지워주셔야 되니까 파일은 지우고 경로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푸티 경로로 이동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C 드라이브에 예, 프로그램 파일자 안에 예, 푸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는 dir이라는 명령어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예, pscp.exe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명령어는 실습했던 내용들이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pscp.exe 요거는 이제 실행할 파일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마이너스 p 포트를 예, 설정하기 위한 예, 옵션입니다. 포트를. 그래서 포트 번호를 22번 포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할 파일명을 쓰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파이 골뱅이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 그리고 나서 콜론 콜론을 누르고 예, 경로를 입력하게 됩니다. 슬래시 홈 슬래시 파이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pscp.exe 파일을 하고 마이너스 p 그다음에 22번 전송할 파일을 뭐 샘플로 이렇게 해보죠. 뭐 readme.txt 파일이 현재 여기 경로에 있으니까 이 파일 한번 전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R2만 치고 탭을 눌러도 예, 자동 완성으로 예, 파일 이름이 다 써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파이 골뱅이 여러분 IP 주소 쓰면 되죠. 192.168.0.21 제 IP 주소는 이렇게 되니까요. 그 콜론 그다음에 홈 슬래시 파이 예, 이렇게 입력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라즈베리 파이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전송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윈도우가 가상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송이 안 되고요. 예, 맥에서 전송하는 방법을 예, 동일하게 알려드리면서 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맥에서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여시면 됩니다. 터미널. 예, 이건 이미 접속한 환경이고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서 여기서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
현재 디렉터리 경로가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에서는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ls라는 명령어가 그대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보면 예, 서울.csv 파일이 있죠. 예, 이 파일을 전송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도. 근데 서울.csv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는 요 파일을 윈도우에서는 예, put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그 사용하게 되면 그냥 파일명만 쓰시면 되죠. 요 파일을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맥에서는 scp라는 예, 프로그램 이름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 22 전송할 파일이 서울.csv니까요. 이렇게 하고 파이 골뱅이 예, 192.168. 예, 여러분 IP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2에 그리고 슬래시 콜론을 예,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콜론을 하고 슬래시 홈에 예, 파이 슬래시 파이 예, 이렇게 하면 예,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라즈베리 파이에 여기에서 기본 패스워드는 라즈베리죠. 예, 라즈베리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쭉 예, 전송이 됩니다. 예, 뭐 용량이 뭐989 초당 이렇게 전송하는 거고. 그래서 전송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라즈베리 파이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되죠. 접속을 예, 이미 한 건데 여기서도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SSH로 예, 파이 골뱅이 192.168.0.21 동일하게 패스워드는 라즈베리. 저도 뭐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클리어로 싹 지우고요. ls라는 명령어로 치면 예, 현재 위치가 예, 홈 파이니까 여기에 서울.csv 파일이 이렇게 그 전송된 것을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노 에디터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죠. 나노 에디터로 서울.csv 파일을 치고 엔터를 치면 예,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수정했던 내용도 그대로 있죠. 예,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한번 이렇게 윈도우 푸트에서도 동일하게 파일을 전송한 다음에 그 ls라는 명령으로 치면 예, readme.txt 파일 예, 샘플로 한번 보내본 거고요. 여러분들은 서울.csv 파일을 전송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맥에서 이제 했던 방법이고요. 예, 동일합니다. 아까 실습했던 내용이랑.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예, 파이썬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터미널 창에서, 예, 여기 이제 접속했던 부분이니까요. 하나는 닫고, 코드를 한번 샘플로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샘플로. 나노 에디터로 샘플 점 예, 파이썬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예, 임포트로 예, 하나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V 모듈은 CS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예, 그런 그 모듈이고요. 이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임포트라는 키워드로. 그래서 파일 객체에 오픈으로 파일을 여는 거죠. 열어서 현재 파일 이름이 서울.csv 파일이니까요. 발로 하고 읽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네, 읽기 모드가 기본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csv.reader라는 메서드로 호출한 거죠. 그러면 이건 csv 모듈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f 파일 객체를 파일 읽은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읽은 객체 우리는 f란 이름으로 이렇게 파일 객체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F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는 뭐냐면 파일을 그 구분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CSV 파일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콤마이고요. 기본값이 콤마. 예, 다른 만약에 다른 뭐 특수문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면 여기다가 다른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CSV 파일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미터로 예, 콤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반복문으로 for 로우 인 데이터. 데이터를 한 줄씩 한 줄씩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문을 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문으로 각각 줄을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을
받는 부분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예, 컨트롤 X 하고 예, Yes를 누르면 예,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sample.py라고 예, 저장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현재 sample.py가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ython 그다음에 sample.py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죠. 예, 이렇게 쭉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출력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어제 날짜까지 예,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에 지금 뭔가 비어있는 게 들어가 있죠. 한 칸 이런 것들도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요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파이썬하고 그 파이썬 코드명을 치면 그 코드가 예,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뭐 처음에 분석할 때 앞에 보면 뭐 데이트 존, AVG, 민, 맥스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열에 대한 정보들이죠. 요거는 데이터는 아니니까 요거는 분석할 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부 헤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네 번째 줄, 예, next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요거를 추출해 줍니다. 추출하고 데이터 값만 가져올 수 있게끔 예,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헤더로 딱 next 그 내장 함수로 리스트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첫 번째 항목을 가져와서 반환하고요. 그 다음 추출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헤더 부분이 이렇게 프린트 함수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 데이터라는 변수에 그대로 있습니다. 헤더만 딱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값만 출력이 되는 거죠. 값만.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값만 실제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나노 예, 샘플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이 부분에서 한 줄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헤더에 next로 데이터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죠. 그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똑같이 파이썬을 예,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한번 딱 정지를 해볼까요? Ctrl C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요. 맨 앞에 부분만 보면 되죠. 맨 앞에 부분이 예, 여기까지가 더 있네요. 예, 여기서부터 실행됐으니까 예, 아까 전에 헤더 부분이 딱 제거되고 이렇게 값부터 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기상 관측일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이 언제였고 몇 도였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하고 뭔가 코드를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면 날짜와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기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서 지금 제가 테스트라는 코드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한번 이 코드를 보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습하고 뭐 잠시 멈춰놨다가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면 value error죠. value. 그러니까 뭔가 뭐 크고 작고를 분석을 하려면 그 뭐 정수나 실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실수로 변환했습니다. 소수점까지 있으니까. 그랬는데 뭔가 뭐 스트링 값을 뭐 플러스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예, 그런 value error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숫자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문자가 오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날짜하고 지역은 있는데 이렇게 뭐
평균 기온과 평균 온도와 그다음에 최고 최저 그 기온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보면 아마도 1950년도에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기록이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없는 경우. 그래서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데이터 클렌징 또는 매니플레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미싱 데이터, 결측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값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기가 다섯 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데이터의 맨 끝에 부분이 리스트가 있긴 한데 비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하려다 보면 문제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의 길이를 보고 넘기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값에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숫자 값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값을 비교해서 최대 값의 그 온도와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출력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코드를 먼저 보고요. 테스트.py로 코드를 보면 동일하게 제가 작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테스트.py라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 2018년 8월 1일 날짜고 이때 기온이 39.6도. 이때가 이제 최대 기온이죠.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을 뭐 간단하게 또 드리면 앞에 가져오는 부분은 다 똑같죠. 앞에 그 출력하는 부분과 동일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최고 기온을 이제 그 실제로 올수 없는 그 값으로 최저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맥스 데이터는 비어있는 값으로 하고 그리고 for in 그 문에서 각각 한 줄씩 계속 값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데이터가 다 없으면 뭐 continue라는 키워드로 그 다음 그 줄을 비교하게끔 합니다. 다섯 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row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인덱스 값에 마이너스 1이면 뒤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값. 근데 뒤에 있는 값이 지금 최고 기온이죠. 최고 기온이니까 최고 기온이 뭔가 값이 비어 있으면 올수 없는 최저값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왜냐면 문자를 이제 변환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수형으로 변환을 합니다. 최고 기온을 다 이제 숫자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다 실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번째 줄부터 16번째 줄까지는 이제 각각 비교를 합니다. 최고 기온이 지금 현재 저장된 값보다 더 크면 값이 크면 그 값을 이제 맥스 템프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우의 0번째가 첫 번째 날짜를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데이트는 이 최고 기온을 저장한 날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서울의 최고 기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